파5 3번 홀 박민지 선수입니다. 이 포천힐스의 파5 홀들은 대체적으로 좀 스코어를 좀 오늘 보기 없이 버디만 4개 기록하고 있는 박민지. 3번은 버디 시도입니다. 중간 지점부터는 홀 쪽으로 흐르는 내리막 경사가 있습니다. 오, 떨어졌어요. 박민지. 와, 정말 먼 거리 버디 성공시켰네요. 1라운드부터 박민지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5언더파 공동 2위가 됐습니다. 아, 박민지 선수가 항상 우승 페이스를 보일 때는 이런 장거리 퍼팅이 꼭 버디로 연결되곤 했었거든요. 그렇죠. 박민지 파3 4번 홀. 3분의 2 지점까지는 오르막이었다가 마지막에 홀 쪽으로 내리막이 있습니다. 박민지 또 들어갔어요. 박민지 6언더파 공동 선두입니다. 야, 박민지 1라운드부터 정말 크레이지 모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미정 선수와 함께 라운드 하면서 패했지만 예. 이번 주에는 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박민지 선수의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네. 이번에도 놓치지 않아요. 박민지 공동 선두입니다. 야, 오늘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성공을 했어요. 박민지. 그리고 아직 세 홀이 더 남았습니다. 시즌 3승째를 향한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고 있는 박민지. 현재 노보기 7언더파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박민지에게는 아직 두 홀이 더 남았습니다. 93m. 오, 이거는 운이 굉장히 좋았죠. 이야, 그리고 완벽하게 핀 옆까지 굴러옵니다. 자, 이러면 박민지는 탭핀 버디 찬스예요. 굉장히 야. 플레이를 즐기는 듯한 표정이 아주 이제 오전부터 좀 롤링 작업에 들어가면서 확실히 이제 볼 굴러가는 것들도 선수를 플레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민지는 이렇게 공동 선두로 올라왔습니다. 자, 앞섰던 웨지샷 장면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박민지 하면 또 웨지샷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좀 아슬아슬했는데 벙커 턱 쪽을 그쵸. 맞으면서 바운스가 생겼고 핀 옆으로 정말 예쁘게 굴러왔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박민지 선수에게는 2대회 박민지 조금 애매한 거리가 남았습니다. 어프로치는 좋았는데 예. 조금 바운드가 조금 애매하게 튀었어요. 예. 뭔가 볼 마크 같은 게 좀 튀었던 것 같은데요.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져요. 박민지 파세이브 성공. 오늘 노보기로 버디 8개만 기록하고 1라운드를 마칩니다.